우리 홈즈에서 거의 최초로 도어락 없이 키로. 아, 감성. 파리 감성. 아날로그 감성이. 자, 이것도 이 열쇠가 다르죠? 어머머머, 열쇠가 진짜 특이하다. 열쇠 예쁘다. 열쇠부터 이뻐. 이렇게 쌍 넣고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탁 넣고. 아, 광 열쇠 같네, 광 열쇠. 와우. 어, 프랑스 리액션 좋아. 어, 프랑스 리액션. 오, 오라라. 오!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. 여기는 프랑스 파리, 파리식입니다. 신발을 신고. 아, 카펫인데 신발 네. 신고 들어가요? 네. 신발장이 없고 신발을 신고 들어온다는 게 우리한테 좀 생소하긴 하지만 예, 이게 문화니까. 신발장 만드는 비 빼줍니까? 우리 도박장 비 빼줘요? 공격 없어요. 도박장. 아니, 공격 하지 마셔야죠. 신발장. 할 수가 없는데. 와. 와, 이거야 이거. 상도미 그냥 여기 사람 사는 데 맞죠? 이게 아, 박물관 아니죠? 아, 아닙니다. 와,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기는 주방하고 다이닝 공간. 와, TV 없잖아. 네? TV 없잖아. 여러분들 공격하시면 안 돼요. 공격하시면 인터폴에서 온다고요. 인터폴에서. 와, 이 샹들리에 주물로 그냥 한 거다. 집에 연식에 맞게끔 가구들이 다 고풍스러워요. 내 친구네 아버지가 가구 포천에서 가구점에 있었어서 잘 알아 가구를. 어? 이것도 기본 한 7, 80년은 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7, 80년 전 사람들이 의심이 많았다고. 그리고 여기 다 서랍장 하나하나마다 다 이게 열쇠 구멍이 있잖아요. 잘만 들려. 열쇠 구멍이 있어요. 네, 열쇠 구멍이 네. 다 있어요. 이거 완전 앤틱 아닙니까? 앤틱. 아, 근데 앤틱인데 파리에 쓰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. 그리고 이 커튼을 열면은 어떤 뷰가 나올지. 기대할게요. 뭐야? 왜? 자. 내 눈에 이 메모리 카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제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하지만 이거 또 꺼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와, 제가 밑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높이가 다 고만고만해요. 그래서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. 저 집이 제일 높아요. 아, 4층 정도가. 아, 다른 집 정도를 그래서 뷰가 이렇게 빵 뚫렸구나.